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희대학에 있고요. 미국 정치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이제 요청받았는데요. 강의하기 전에 우리 함 회장님께서 점심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식사하면서 굉장히 귀중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화두에 대한 통찰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좀 그거 고민할 때 많이 참조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도 오늘 강의에서 좋은 통찰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요. 원제가, 이 책의 원제는 Danger Zone입니다. 위험지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되게 책 제목을 잡는 감각이 뛰어난데요. 여기서 위험지대라고 함은 어떤 무슨 지리학적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향후 한 4, 5년 전 세계는 특히 미국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비탈길에 들어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한국의 출판사에서 한국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중국이 화두니까 저렇게 책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저자들의 화두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위험지대입니다. 그 점에서 이 책에 대해서 되게 통찰력이 뛰어난 책입니다. 다만, 이 책을 해석하는 저의 시각에서는 통찰이 있으면서도 다소 또좀 협소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의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 이 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책 서평을 할때 그냥 겸손하게 그 책의 핵심을 요약하고 책의 어떤 중요한 인용을 소개하고 하는 건데요. 저는 조금 좀 과감하게, 감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저자들의 시각에 대한 저 나름의 해석을 좀 덧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제 화두, 이 책과 관련된 화두를 한 네다섯 가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하나는, 제가 보기에 오늘날 세계는, 신냉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협력도 해야 되는, 서로 조화하기 힘든, 모순적인 과제 속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긴장과 모순을 이해하는 게현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근데 저자들은 다소 이 신냉전적 긴장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보 관계자들이시니까. 하지만 저는 이두 가지 신냉전과 협력의 모순을 이해해야 이 세상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뭐, 저의 그냥 해석입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서평은 조금 제 시각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서평이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생각하는 시각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떠실지. 두 번째는, 이건 저의 좀 독특한 기여일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날 미국의, 특히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미국의 백악관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저는 신냉전 자유주의다. 신냉전 리버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해해야 오늘날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그 다음에 싱크탱크 관련자들의 고민을 훨씬 더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제 태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책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의 태제는 원래 미국은 건국의 초기서부터 외교 안보에 있어서 꼭 초당적이기만 한 나라는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내의 문을 나가면 그때부터 당파적 싸움은 멈춘다 라고 미국을 해석하고 하는데요. 글쎄,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좀 초당적으로 대외 외교를 설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냉전 시절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소비에트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당한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미국은 국내 정치라는 게 초당적 외교를 할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국내 정치와 외교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의 외교 안보를 위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게 저의 또 하나의 태제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주로 강조하는 이제 중국을 맞춤형으로 봉쇄해야 된다. 냉전을 부활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과 오늘날 미국은 반면에 여전히 서로 의존돼 있으니까 서로 좀 건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관여할 부분이 많다라는
라고 하는 두 시각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제 소견에 글쎄요, 둘 다 조금은 일면적이지 않은가 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살아가는 시민이니까요. 이 책을 읽을 때 또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한국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책이 던지는 시사점 혹은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이해해야 될 측면도 함께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책을 이해할 때요. 정치 철학을 이해하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 안보를 이해하든지 책을 볼 때요. 비교적 그 책을 이해하는 쉬운 방법은 이 책이 어떤 계보 속에서 놓여 있는가? 계보사라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단순화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계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계보에 이 책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어떤 핵심 논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던지는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태제들은 어떤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 이렇게 오늘 말씀들을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보. 이건 제가 해석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화된 해석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미국 내에서 국가 안보와 관계된 논쟁을 한 네 가지 계보로 봅니다. 첫 번째는 원래 미국의 한동안 냉전 이후에 탈냉전 때 유행했던 건설적 관여파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햇볕 정책과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랑 개인적으로 친했던 사람들,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햇볕 정책파입니다. 굳이 이게 시청자분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조금 제가 단순화된 비유를 들겠습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계속 접촉면을 넓혀 나가면 건설적으로 관여하다 보면 뭐 국교 정상화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오랫동안 수십 년간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주류들의 생각이었죠. 이분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진단은 세상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건 맞아. 맞는데 경쟁이야. 그게 치명적 갈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경쟁이야. 그리고 협력도 많이 해.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진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좀 반대편 그게 있는 게 디커플링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의 저자들도 저는 이 계보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이 디커플링파가 보는 세상은 미국과 중국은 지금 헤어질 결심을 마쳤다. 그것은 바이든만 그런 게 아니라 시진핑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숙려기관? 없다. 숙려기관도 없고 이미 예정된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 안보, 군사 모든 면에서 이분법적인 세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국가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매슈 포틴저와 같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은 처음에는 친중파였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생각보다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상호 호혜적 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트럼프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보니까 트럼프가 생각했던 대로 상호 호혜적 딜이 되지 않고 중국은 트럼프 앞에서 했던 얘기와 실제 행보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국가 안보의 핵심들의 얘기에 트럼프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매슈 포틴저나 이런 사람들이 거 봐요. I told you so. 거 봐요. 중국이랑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간 강경한 디커플링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매슈 포틴저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국제정치 일부 논자들이 바이든 행정 인수위 당시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이야. 이제 바이든이 들어섰어. 그래서 이제 매슈 포틴저 같은 그런 강경 우파들은 이제 사라졌으니까 아, 너무 다행이야. 이제 국무부를 중심으로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올 거야.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글쎄요. 신냉전 자유주의자들의 시대가 올 겁니다. 실제 현재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안보 관계자들은 디커플링적인 문제의식이 강합니다. 지금 백악관 내에서는 지속적인 사상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접촉면을 넓히자는 사람들과 조금 더 디커플링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논쟁이 백악관 내에서 그리고 미국 싱크탱크 내에서 거의 미국 역사상 상당한 수준의 대논쟁, 대전략 논쟁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초기의 대논쟁이. 그리고요, 이거와 약간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라든지 섬세한 차이가 있는 게 디리스킹파입니다.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온건합니다. 디리스킹파라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단어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훨씬 더 신중한 국제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디리스킹, 그러니까 좀 위험을 완화해 나가자 라고 하는 레토릭을 쓰는데 한국에서도 미국 바깥의 나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중 간의 디커플링은 미국에겐 치명타를 줍니다. 그래서 설리번이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자 그 신동, 미국의 그 외교안보 이 서클에 있어서 거의 이제 라이징 스타, 이제는 라이징이 아니라 이미 스타죠. 천재입니다. 설리번이 얼마 전에 했던 작년이었나요? 브루킹스 연설이었나요? 여기서 디리스킹에 대한 아주 체계적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커플링 안 해. 우리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그냥 디리스킹을 할 거야. 글쎄요. 근데 저는 설리번의 연설을 보면서 아, 그렇지. 지금 미국이 역시 신냉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태자가 그렇게 틀리지 않았구나. 왜 확신이 들었냐면요. 혹시 그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CNN의 저명한 평론가 그 파리드 자카리아 그 키신저의 수제자죠. 키신저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친중파이고 건설적 관여파입니다. 파리드 자카리아는 자카리아가 설리번과 대담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됐나요? 대담을 하는데 자카리아가 묻습니다. 설리번, 너 디리스킹 도대체 그게 뭐야? 설명해봐. 설리번이 제 기억이 맞다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번, 미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번, 군사적 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철저히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3번, 미국의 국내 제조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디커플링 하려는 거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그 말을 봤을 때 신냉전 하자는 얘기네?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공급망을 의존하지 않겠다? 그 특정 국가 중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 입장에서? 차이나. 물론 거기에는 특정 국가라는 게 꼭 중국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군사적 전용 기술 가장 위험한 나라? 중국. 제조업, 일자리, 다시 일자리를 강화하는 거? 이건 중국과의 관계죠. It's China, China, China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설리번의 레토릭은 세련됐지만 미국이 하나하나 두는 포석은 신냉전적 측면이 강합니다. 다만 신냉전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별로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주류는 아닌데요. 마지막 계보는 평화체제론파. 미국 민주당 내 좌파들의 노선입니다. 미국 민주당 내 좌파들은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이분들이 고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돼. 그러려면 미국이 기후위기 쪽에 예산을 다시 1차적으로 돌려야 돼. 그러려면 현재 미국이 전 세계 제국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국방에 지금과 같은 예산을 쓰고 지금과 같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미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주도적 국가가 되긴 힘들어. 따라서 미국의 군사복합체를 서서히 축소시켜 나가는 게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키다라는 게 이분들의 문제의식입니다. 한국에도 일부 진보적인 분들의 시각,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분들의 시각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한국의 일부 좌파들이 좋아하는 참스키류의 그런 이제 시각인 거죠. 근데 뭐 주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선생님들이 이 책들을 이 책을 보실 때 이 저자는 오늘날 미국에서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논쟁 중에서 디커플링파에 가까운 시각이다. 그리고 이 디커플링파랑 디리스킹파 사이에는 참 구분하기 힘든 경계가 있고 자기들도 헷갈린다. 그게 오늘날 이제 미국의 계보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다른 측면에서 또 해석하자면 저 나름의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미국의 안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냉전 시절, 왜냐하면 지금은 정확히 냉전이 부활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냉전이 자꾸 생각나는 시기잖아요. 냉전은 조지 캐난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의 몇 안 되는 걸출한 현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뭐 키신저, 그 다음에 이런 조지 캐넌 같은 분들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은 냉전과 많이 비교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조지 캐넌이 그 당시 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긴 전보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메시지를 미국 본국에 전보를 보냅니다. 그 전보의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에트는 본질적으로 체제의 속성상 위험하다. 이 체제의 속성을 우리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게 조지 캐넌의 핵심이었고요. 몇 가지 태제를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미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표현을 아실 겁니다. Box out. 자신들의 코트에서 상대가 리바운드를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코트에서 상대를 이렇게 몰아내는 거, 박스에서 아웃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조지 캐넌은 이 박스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박스에서 비자유주의 진영인 소비에트나 이런 나라를 내보내는 것. 근데 여기서 캐넌의 통찰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캐넌의 귀중한 통찰은 그게 아닙니다. 박스 아웃이 아니고요. 마지막 핵심 태제는 미국이란 자유주의 국가가 가지는 가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활력을 유지했을 때 소비에트는 말라 죽을 것이다. 함부로 위험한 군사적, 맹동주의적 도발을 미국이 할 게 아니라 자유주의의 활력을 지키는 것으로 저 괴물은 자기 스스로 소진해 갈 것이다. 저는 위대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캐넌을 각자의 방식으로 미국에서 이후에 수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한쪽은 조금 더 군사주의적 해석, 지금 디커플링파와 비슷한 해석이죠. 즉, 우리가 이제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념을 가진 체제와의 본질적 싸움에 돌입했다. 중국은 과거의 소비에트의 부활이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냉전 시절의 봉쇄 정책이 부활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주로 군사적 대비와 군사적 압박들이 있는 거죠. 강압의 숨겨진 목적은요, 군사적인 강압을 통해서 상대가 굴복하거나 혹은 무리한 맹동적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지 캐넌의 좀 더 우파적 해석은 강압적 전략에 대한 과도한 확신입니다. 조지 캐넌이 가장 좀 뭐랄까 아쉽게 생각하는 본인의 핵심 문제의식을 너무 군사주의적으로 비틀었다라고 하는 해석. 가장 이걸 군사적으로 비트는 해석은 신보수의적 해석입니다. 네오 컨서버티브. 반면에 조금은 더 자유주의적 해석. 캐넌이 얘기했던 미국이란 나라의 위대한 자유주의 국가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 이게 조금은 더 리버럴한 해석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이 좋아하는 해석이죠. 미국 민주당의 친 오바마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아니 중국 봉쇄하고 중국이랑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양극화를 줄이면 중국은 알아서 말라 죽는 거야. 왜 자꾸 중국에 대한 압박에 신경 써? 이거는 조지 캐넌에 대한 매우 자유주의적 해석이죠. 오늘날
지금의 냉전이 다소 부활하는 듯한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아까 말한 계보 그리고 조지 캐넌이란 냉전의 설계자를 오늘날 21세기적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는 걸 가지고서 이 책을 읽으시면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덕후들의 그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